일단 첫 번째 소개팅은 망했고요. 지금 저걸로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는 중국... 이게 뭐예요? 목걸이예요? 두꺼비예요? 야, 나 코만 보면 누군지 알겠다, 아. 이거. 아, 분량 때문에 소개팅을 더 해야 된다며! 왔다, 왔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면 진짜 마지막이다, 어? 알았지? 왜, 왜? 왜, 왜? 你刚才说什么? 아, 이거 자연국이다. 이거 딱 봐도 먹방 자선생 아닌가요? 그럼요. 아, 옛날 볼까? 아니, 지금 중국어 제대로 쓰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분 맞으세요? 아, 이 집 팔로마. 어, 보자, 보자. 네? 왜 이렇게 부담되죠? 이번도 실패네요. 아, 소개팅 실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식사는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여기가 네. 아, 제가 그 중국으로 그 사업 진출할 때 양양 어머니가 계세요. 예, 그 하수 갈 때 그 음식을 해주셨는데 그때 맛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 가정식 중국 가정식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목에 저 감은 거는 식탁보 아니에요, 혹시 저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왠지 식탁보의 느낌이 나는데. 아, 중국 가정식. 아,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제가 알아서 시켜도 될까요? 아, 네네. 워낙 잘 아시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예. 아, 라마! 와와체! 라라! 아, 라라! 아니, 진짜 중국 사람 같아요. 애기 배추, 그 어린 그 안에 알배추, 알배추를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볶은 아, 마늘이랑 굉장히 우리나라 입맛에 굉장히 맞는 그런 음식이에요. 한번 맛보실까요? 네네네. 일단 향을 막, 오, 저 향이 너무 좋다. 그렇죠. 마늘 향은 불향이 나고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단맛이 계속 씹혀요. 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 새우에서 나온 또 그 단맛이 또 따로 있거든. 아. 응, 면치기 아닌 아 이런 게 배추치기. 아 배추치기. 아. 아이고. 아 배추를 면처럼 드시네요. 아이고. 소개팅하러 갔는데 이거 밥 비벼 먹고 싶은 느낌. 중국 안 가도 되겠는데요. 그래 여기 있으면 되죠. 알죠 알죠. 근데 아까 중국에서 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푹게요. 족발 사요. 아, 족발. 아, 푹게요. 맞네요. 두 번째 메뉴 제가 바지락 볶음. 이 바지락 볶음을 중국에서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네. 아, 거부하지 않네. 쪽쪽 빨아먹네. 이런 네. 이렇게 해서. 짭조름하면서 매콤하면서 그쵸? 쫀득하고. 짠 맥주한 거. 맛있네요. 쫄깃쫄깃. 싸우봐. 아우치, 아우치. 이번 메뉴로 이번에 꼴인 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완자 무우탕 어때요? 완자 무우탕? 네. 완자 로봇탕. 완자 로봇탕. 오케이. 예. 완자 로봇탕. 아, 연기 좋아요. 사장님도 연기 잘하시네요. 네, 사장님 연기 좋아요. 네. 맛있다. 맛있다. 시원하면서. 시원하면서. 어쩜 이렇게 완자가 보들보들해요? 오? 와 완자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완자가 씹을 필요가 없어. 응. 국물을 오늘 소개팅 잘 드시고 계신 거죠? 어떻게 아셨죠? 네 지방자님이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아 네. 저 가지 튀김 아니에요? 네. 가지 맛있죠. 야. 튀김도 여기서 여기 중화 음식 맞나요? 네. 네, 여기 음식이 좀 입에 맞으시나 봐요. 드셔도 돼요? 아니 아니 드세요. 수도 수저를 드시는데 이런 거. 아, 아니요. 저분은 지금 소개팅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중국에 가서 사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보다는 좀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좀. 네. 아유. 마음에
안 드셨어요, 남자분이? 사장님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은데? 저라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피곤해.